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 돌아보기고요. 국방 논평 꼭지입니다. 우리 차륜형 장갑차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우리 보병 사단들의 기동화를 위해서 이제 최근에 2018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8륜 버전, 6륜 버전이 있는데, 8륜 버전이 이제 전방에 배치가 됐죠. 500대가량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배치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보병 사단의 기동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마련되고 있고, 한 2030년 정도까지는 모든 보병들이 더 이상 걸어다니지 않고 방탄된 차량 내에서 이동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러면 이 차량들의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차량들의 성능 개량이 어떤 식으로 시작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차륜형 장갑차의 30mm 포탑 이야기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장갑차고, 통상적인 이제 방어력 수준입니다. 전면 14.5mm, 측면 7.62mm 탄이고요. 예. 그다음 우리가 좀 생산된 지 오래됐지만 K200A1이 있습니다. 1985년부터 생산돼서 1,700여 대가 지금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제7기동군단 내 3개 기동사단, 그리고 각 군단마다 있는 기갑 여단. 지금 국방개혁 2.0이 진행되면서 부대들이 몇개좀 없어지고 있죠. 그 결과로 남는 차량들이 일반 보병사단 쪽으로 이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대가 흘러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유동적이긴 한데, 최소 500대에서 최대 800대 정도가량이 보병사단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7기동군단 같은 경우에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도 100대 이상 더 이제 구매할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방어력은 이제 K808 차륜 장갑차랑 좀 비슷하고요. 이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개량을 좀 많이 해서 보병 사단에 배치가 될 것이고, 앞으로 숫자적으로는 거의 뭐 주력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차륜형 장갑차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하나는 차륜형이고 하나는 궤도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보병은 2024년부터 기아에서 생산하게 되는 중형 전술 차량이 있죠. 그중 2.5톤하고 5톤급이 있는데, 5톤급에다가 방탄재를 붙여서 병력 수송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탄 킷을 장착한 게한 600대가량 생산할 예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한 28명 정도를 수송 가능하고, 방탄은 7.62mm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방에서 적탄이 이제 빗발치는 곳에 나갈 건 아니죠. 예,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안전하게 뭐 전방으로 우리의 병력을 후송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뭐 게릴라나 이런 세력들로부터 우리 아군 병력을 지키기 위해서 7.62mm 정도의 방탄 능력을 이제 부여한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타고 뭐 적진을 향해 돌격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K151 소형 전술 차량이고, 2013년부터 배치되고 있고, 전방에는 주로 방탄 차량들이 이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수량이 아주 많아서 만대 정도 배치할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2030년 무렵이 되면은 이제 부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부대 같은 경우는 소대당 2대 정도, 죄송합니다, 분대당 2대 정도 배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대가 이제 8명으로 축소될 예정이잖아요. 그럼 4명씩 2대 분성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7.62mm 탄에 대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의 차량들로 우리 보병 사단들은 이제 기동화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병들은 더 이상 걷지 않고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방탄 성능을 제공하는 차량 속에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종은 결정되겠죠. 자, 그래서 전방 12개, 우리가 이제 한 2025, 6년 되면은 전방 사단 수가 12개 보병 사단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드린 좀 전에 숫자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보병 사단에서는 3개 여단이 있고, 각각의 여단에는 3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충 몇 개의 대대가 있는지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러면 12개 보병 사단이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108개의 대대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대대를 지금 말좀 전에 보여드린 네 가지의 차종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물론 석거스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봤을 때, 물론 이 숫자들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생산한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 숫자를 바탕으로 했을 때 K808과 K200A1 장갑 차이는 약 30%의 병력이 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 그럼 그 외 나머지 70%는 소형이나 중형 전술차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 서부전선 같이 평지가 많은 곳에서는 K808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것 같아요. 더 많이. 현재도 배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악이 많은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술차가 좀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중부전선 같은 경우는 그 중간점으로 돼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에서 다루겠지만은, 이 기동성과 생존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공격력도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사단 전차대대가 현재 약 41대 정도의 전차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장갑차가 4대 정도밖에 없어요. 즉, 이 구성은 뭐냐면은, 이런 전차로 공격 전술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기계와 보병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단에 있는 전차대대 역할은 방어용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이제 장갑차들이 공격력이 강화되고 더 많이 배치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장갑차가 사단 내에 공격할 수 있는 장갑차의 숫자가 몇 개 되도록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차들이 공격적인 전술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M48 계열은 거의 다 도태가 됐죠. 그래서 최소한 K1 전차 수준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공격 전술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동성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무기 체제에서 보완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K808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이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계속 이제 개선을 하겠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첫 번째로 이제 생각되는 것이 방호력이 되겠습니다. 공격력을 보완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 차륜형 장갑차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국내 같은 전투 환경에서는 RPG가 되지 않을까. 매복에서 발사하는 RPG.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RPG 정도를 부가 장갑을 장착함으로 해서 무게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RPG 정도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장갑 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K200 같은 경우는 이제 승차 환경이 차륜형 장갑차에 비해서는 불편하죠. 소음, 진동.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크기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더 안락도를 승차 경험을 더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자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그런 K200 장갑차, K808 장갑차들을 어떻게 성능 개량하느냐, 화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RWS입니다. 원격 무기 체계. 영어로는 리모트 웨폰 스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갑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형 중형 전술차에도 12.7mm 밑에 그림에 보이는 이 RWS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K808, K200에는 12.7mm로 할 것이냐, 30mm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30mm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라도. 예.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처음 전술적인 변화가 보병 사단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비 위주에서 공격, 기동성.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배치를 하면서 우리 교리에 맞는지 그리고 또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아마 짚고 넘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12.7mm를 거쳤다가 30mm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스트라이크 장갑차가 30mm 무인 포탑을 선택했다는 그런 언급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자, 이 RWS 체계를 보시면은 단지 우리 병사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존성 향상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이제 RWS는 지금 해안가나 최전방에서 초병을 대신해서 감시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즉 야간에도 볼 수 있고 야간에 포착된 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추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결심하면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차량에 탑재되는 것입니다.
즉 이걸 탑재하게 되면은 소형 중형 전술차 같은 경우는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도 앞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외선 장비가 들어 있거든요. 야시 장비가. 그리고 내가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동안 감시 장치가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적외선이나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겨냥할 수도 있죠. 게다가 향후 네트워크 전장화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영상 정보를 지휘계통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타고 있는 기동 차량의 공격력 자체가 전체가 RWS의 장착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격력은 강화되고 우리 생존성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격력은 더 치명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이제 보병사단은 최근 들어서 시가전에 대한 대비를 이제 많이 하고 있지요. 다른 타국들의 교전 경험을 보면은 시가전 상황에서는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내부에 있는 이제 적을 이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관통한 다음 내부에서 폭발하는 탄약. 이 아주 유효합니다.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철갑 소위탄 계열의 탄종이고 우리도 이미 풍선에서 이 탄종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벽이나 담벽, 예, 그리고 흙벽 같은 것을 뚫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모래 주머니들을 격파해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mm 정도의 탄종이 필요하다. 30mm가 가지는 파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차량용 장갑차나 K200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30mm 포를 원격 무인 체계로 가지게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전에 여러 조사를 뭐 당연히 군에서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와중이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군 스트라이크 장갑차가 뭐다 4,3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 중에서 병력 수송용이 1,773대인데, 이 중에 약 3분의 1, 최대 3분의 1 정도를 30mm 포, 무인 포탑을 장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고심 끝에 한 것인데, 어디 회사 제품이 낙점을 받느냐면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제품입니다. 미국 파트너사가 오시코시고요. 예. 그래서 이 포탑은 3손 30mm RWS를 장착한 포탑입니다. 대당 가격이 17억 대나 17억 원이나 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접한 자료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이 포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우리가 우리 장갑차들을 위해서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 현실에는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이고요. 이거를 선정하기 과정에서 경쟁 업체가 제네럴 다이내믹스하고 콩스버그의 연합체. 콩스버그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세계 제1가는 RWS의 회사죠, 스웨덴. 그리고 제네럴 다이내믹스는 스트라이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죠. 예, 여기서 80여 대를 미리 들여와가지고 미국군에서 시험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외 업체로는 이태리의 그 레오나르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어떤 열쇠를 극복하고 이 샘손의 30mm RWS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으면 상당히 기술적이나 모든 면에서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제품을 훨씬 능가하는 비교 우위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탈락한 그 제네럴 다이내믹스와 콩스버거에서 만든 드래군이라는 그거였죠. 장갑차였죠. 얘든 세대를 시범 운용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걸로 가는 거다라고 비추어지기까지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제가 낙점을 받은 것이죠. 예. 삼성 무인포탑은 외형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 있고 30mm 포가 있고 공축기관총 그리고 능동방어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사격통제장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향후 우리의 차량용 장갑차도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n ultra smart, efficient, and protected defense system, ensuring continuous maneuverability with maximum survivability and lethality.
The first and only battle-proven active protection system enables unprecedented survivability while allowing full utilization of engagement capabilities. The Samson 30 RWS, combining Rafael's most advanced capabilities, creates a single powerful solution that maximizes crew and vehicle protection, firepower, and mobility. Simultaneously closes unlimited sensor-to-shooter loops and provides full situational awareness on the sights. To manage the entire suite, an autonomous mission support system delivers a wide range of autonomous capabilities, including mission planning, automatic target recognition, and mission execution. Tell us now. 보면은 이제 돌아가면 설명을 해보면은 30mm RWS 같은 경우는 우리 차륜형 대공포에서 이미 그리고 비호 복합 같은 데서 30mm 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뭐 파이어 위버나 비넷 같은 경우는 C4I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 부분은 우리 저 레드백에서도 적용이 됐죠. 하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360도 영상을 합성을 해서 어떤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이렇게 고글에다가 시연해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 아머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RPG 정도를 맞는 부가장갑인 것 같아요. 약간 공간장갑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우리에서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K2 전차에 그 장갑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K2 장갑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우리 장갑차들을 업그레이드 성능 개량할 때 방어력을 올려서 RPG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갑, 그리고 무게 증가는 최소화한 그런 장갑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 슬랫 아머를 다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부가장갑을 붙이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트로피 APS 같은 경우는 우리도 국가위원회에서 개발한 제품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폭발 그 방식이 폭발할 때 주변에 우리 아군 병사들, 보병들한테 상해를 줄 위험이 있어서 지금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아마 개선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방향성은 조금 빗나갔지만은 일단 개발 경험은 있기 때문에 개발 경험이 이미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현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조그만 정찰 드론 그게 여기서 이제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며칠 전에 그 초소형 정찰 드론을 시험해서 시가전을 하는 영상을 우리 육군이 아마 KCTC에서 실제 해보는 것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모양은 좀 다른데 30g 정도고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해요. 이번에 미군이 이제 1차 구매하기로 한 물량에서 금액이 17억 원이나 하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라파엘의 이 포탑에 어느 정도까지 그 계약의 범위에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봤으면 거의 다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능동 방어체계 같은 경우는 최근 에이브라함 탱크의 최신 개량형에 이미 적용이 돼 있었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장 빨리 그 드론을 전투에 활용하기 시작한 부대였죠. 그리고 지금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게 우수성하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스파이크에 대응할 만한 그런 이제 4세대, 5세대급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볍고 크기도 작죠. 네. 지금 보여드린 라파엘사의 포탑을 보면은 우리도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C4I 시스템이나 전장 상황 인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전투 체계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가 아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 부분도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죠. 단기간에 한번 급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정도 급의 포탑 성능 개량을 우리 군도 우리 차륜형 장갑차나 K200 장갑차
예, 고려할 것으로 봐지는데 차근차근 할 것 같아요. 일부를 이제 12.7mm RWS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 비교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는 이제 포탑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왜냐하면은 기동군단과 각 군단의 기갑 여단에 배치되어 있는 K200A1도 그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성능 업그레이드에. 그렇게 되면 수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업그레이드 수량이. 상당히 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최고의 조합을, 최고의 기술적 조합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소 기술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또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 기술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손으로 다 만들어내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단가도 당연히 17억보다는 훨씬 저렴하겠죠. 그 구색을 그대로 갖춘다고 하더라도. 자, 오늘은 우리 장갑차 K808과 K200A1의 성능 개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